자, 다음은 45번이요. 자, 정전 용량 5 마이크로 파라딘 캐피시터. 정전 용량이라고 또 주어져 있고요. 1000V의 전압을 가할 때 축적되는 전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그 공간 속에 전계가 형성이 되고, 그 전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전하가 축적되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하가 잘 축적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전하량은 전압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그쵸, 이걸 우리 이렇게 쓰면 불편하죠. 그래서 Q는 뭐에 비례해? 라고 해서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C, 이걸 우리가 캐페시턴스라고 얘기해요. 캐페시턴스라고도 얘기하고요. 정전 용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단위는 우리가 V라고 얘기하고요. 요거의 단위는 우리가 전하랑 Q, 쿨롱의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의 단위는 오, 안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파라드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1V의 전압으로 1쿨롱의 전하를 축적할 때 그때의 비례 상수 C, 이거를 1파라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의고요. 그냥 요거 문제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전하가 얼마큼 축적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 콘덴서 용량 5 마이크로 파라드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되셨죠? 그 다음은요, 곱하기 전압은 1, 10, 100, 1000이니까 뭐 뒤에 거 어떻게 계산이 되든 답은 5로 떨어져 있는 게 답이겠네요. 답은 2번 되셨죠? 자, 뭐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46번이요.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전선관, 우리가 전선관이라고 하는 이 관이라는 개념은, 맞아요, 그냥 이런 진짜 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떠한 전선을 이렇게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공사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이때 사용하는 이 전선은 절연전선 이상이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케이블을 쓰기도 해요. 케이블을 쓰기도 하는데, 케이블 자체는 원래 기본적으로 노출 공사를 원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 트렁크,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그래서 관 공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공사는 본인 자신 자체가 케이블 공사로 공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 전선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케이블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은 47번이요. 수 변전 설비 중 저압 배전반의 뒷면 또는 정겉면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 거리. 그죠? 자, 우리가 최소 거리라고 하면 우선 0.6이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0.8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설계를 다 0.8로 해요. 왜 그러냐면 0.8이면, 그죠, 성인 남성이 요렇게 지나갈 수 있는 자리. 네. 여러분들 어깨 넓이 정도가 요 정도예요. 편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들은 더 어깨가 넓으시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고요. 예요. 정말 불편하면, 정말 공간이 안 나오면 최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최소 거리라서.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깨가 넓으신데, 저는 별로 어깨가 넓지 않아서 0.8이면 충분히 지나다니거든요. 자, 어쨌든 0.8, 0.6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설계할 땐 0.8, 최소 우리 답 문제 풀땐 0.6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8번입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저요. 우선은 이 회로가 뭐냐라고 얘기하시는 논리, 뭐 그쵸, 뭐 이걸 그쵸, 뭐 뭐라고 제가 설명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우리가 그냥 이진수 계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계산하세요? 우리가 이진수의 사칙 연산 정도 얘기를 할 때, 어쨌든 우리가 연산 신호 할때 우리가 뭐 이진수라고 하면 0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1이라고 하는 숫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태양광에서 이게 왜 나왔는지 사실 좀 의문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연산 처리를 할때 주로 사용하는 건 덧셈이랑 곱셈입니다. 그래서 0과 1의 덧셈으로 할 때, 그쵸, 요 정도 기호를.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신호하고 B라고 하는 신호를 낼 때, 출력값은 어떻게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출력.
자, 그러면 A가 0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00부터 가야 되겠네요. 00. 그다음은요. 여기는 0. 그다음은요. 1. 여기는 1. 0. 1. 1. 그렇죠. 좀 이쁘게 쓸 걸? 그렇죠. 자, 좀 이쁘게 쓸게요. 자, 이렇게 나누겠네요. 우선은 여기 덧셈 연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죠. A하고 B라고 할 때 자, 이거의 덧셈, 그죠? 이 덧셈, 연산은 우리가 출력 X라고 하는 걸로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0과 0이 있고, 0과 1이 있을 수도 있고, 1과 0일 수도 있고, 1과 1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하면 이걸 우리가 0, 이거 더하면 1, 이거 더해도 1, 그리고 이것도 1. 자, 요렇게 나오는 거. 자, 요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논리 합. 그래서 논리합이라고 해서 이 논리합의 연산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고, 여기가 출력 X. 자, 요거 우리가 논리합. 그리고 요거 지금 얘기하는데 이 합의 기호를 얘기할 때 이걸 우리가 오화회로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은요. 그 다음에 똑같이 0과 1이라고 하는 숫자로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자, 곱셈 기호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하고 곱하기 B 할 때, 이거의 출력이 X로 나온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0과 0일 수도 있고, 0과 1일 수도 있고, 1과 0, 1과 1일 수도 있다. 자, 곱하면 여긴 0될 거고요. 곱하면 여기도 0, 곱하면 여기도 0. 여기는 1.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논리 곱. 이걸 우리가 AND 회로라고 얘기해요. 되셨죠? 그래서 얘 모양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달 모양이에요. A, B, 여기가 X. 이렇게 나오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에, 자, A를 집어넣으면, A가 0을 집어넣으면, 바로 출력이 1이 되거나, 자, 그 다음은요.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자, 결국은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바로 표현을 하고, 자, 출력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NOT gate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 모양은 어떤 거냐면, 요렇게,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는 요렇게, 이거 삼각형이에요. 예,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상황은 논리 게이트. 얘는요 어떻게 한 거냐면 A하고 플러스 A를 하고 그죠? 그다음 요거 동그라미. 요거 낫을 붙인 경우에요. 자, 이게 출력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죠? 우리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드모르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드모르강의 법칙을 표현할 때 얘를 우리가 쪼개서 결국은 a 바에 곱하기 a 바 이거를 우리가 x라고 얘기하고 이게 동일의 법칙에 의해서 a 바 니꼴 x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이 결국 요거 아까 전에 했던 거, 그쵸? 요거 NOT 게이트였죠. 예, 맞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욕 나오시죠? 예, 태양광에서 이게 왜 나왔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죠? 드모르강의 법칙까지 알고 계셔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낫게이트예요. 자,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겨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좋습니다.